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광역버스 중공영제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이 346억 원으로 확정됨으로써 국고보조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 및 국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과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버스요금 인상을 경기도가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버스의 공공성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요금 인상 후 국가사무지만 비용 절반은 경기도가 부담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지만 어쩔 수 없이 경기도가 또다시 양보하여 광역버스 중공영제 실시 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